세상에. 어 세상에. 그냥 놀랍습니다. 아주 분위기가 뜨거워졌어요. 근데 정말 요즘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몸매 주인공이 바로 이런 분이거든요. 이런 분들은 그냥 타고났다. 아니면 뭐 우리랑 그냥 애초에 다른 종족. 다르죠.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살이 많이 찌셨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제가 정말 많이 쪘다가 지금 몸을 만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. 어느 정도? 이분이 살이 쪘던 분이라는 건 또 예. 살 쪘다가 네. 어느 동안에 살을 뺐어요? 아니, 벌써 얘기가. 얼마만에? 네. 바로 이런 궁금증 때문에. 아, 네. 가져오신 게 있죠? 네, 제가 네. 증거를 가지고. 증거를 갖고. 어머, 어머! 좀, 아, 정말. 좀 닮은 그럼... 얼굴이잖아요. 아니, 진짜, 진짜 닮았어요. 닮았어. 아니, 이거는 닮았어요.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반, 이렇게. 이렇게 잘라서 네. 반쪽만 빠져나온 것 같은데. 근데 저거는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, 30kg? 아. 이게 2012년도 사진이에요. 네. 그때 찍었던 건데 이때에 비해서 제가 한 20kg 정도는 20kg 정도는 했습니다. 20kg? 네, 20kg 정도. 근데 와. 잘 체감을 못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지방 모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지방 모형. 이거 하나가 저희가 한근이라고 하는 600g. 아, 고기 드실 때 한근. 지방이라고 할 때 600g이 이만큼 분량입니다. 근데 네.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다 지방이 빠졌다 라고 할 때 33개가 빠져나온 몸에서. 네, 이만한 게. 네. 자, 몸신의 다이어트 변천사입니다. 2012년 지금 모습이고요. 아, 2014년. 아, 2014년. 이미 상당히 정리가 되긴 했지만. 아,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? 2012년도 때는요. 제가 저때 당시에도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예요. 근데 저때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먹었을 때 저런 모습이 되었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가 반복이 되는 그쯤 했을 때가 2014년도까지. 그리고 운동법을 좀 바꾸고 제가 식단을 잘 지키게 되면서 아마 한 근 2, 3년 안에 많은 또 발전이 있었어요. 가능하다면 해야죠, 저희가. 가능해야죠.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. 운동을 해서 몸에 받아들이는 그 영향력이 어느 일정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정말 한 일주일 밥을 먹으면은 딱 내가 원하는 만큼 1kg, 2kg 이렇게 딱딱 뺐거든요. 지금은 그게 안 돼요. 그러니까 7년이 걸렸으면 우리는 한 27년쯤 걸려요. 왜? 저기 2012년 저 사진이 중학교 때 사진이야. 어디서 많이 봤었어. 근데 저 정도면 네.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맨날 풀만 먹고 그러니까.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. 하루 종일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루 종일.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데. 어, 그래. 그렇게 못 살지.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? 네. 여기 풀 먹고 5시간, 서너 시간 뭐 운동했다. 네,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20kg, 30kg 뺀 사례가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이제 그분들 다이어트한 방법을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운동을 뭐 3, 4시간씩 하고요. 아마 연예인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급속 다이어트 같은 거. 그러면 보통 이제 샐러드 계속 드시고요. 그렇죠. 닭가슴살 맨날 저희가 먹는 거 드시는데요.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 이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요. 가장 강조하는 거 절대 매일매일 운동하지 말아라. 절대 매일매일 운동하지 말아라. 매일 하지 말라? 네. 하지 말라고요? 왜 하지 말라고요? 매일 운동을 해다가 아니라 매일 운동하지 말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누구나 일단은 먼저 굶을 걸 생각하잖아요. 혹은 식사량 줄이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저는 그거 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.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핫바디가 되신다는 게 가만히 있었던 네. 그래서 저는 저기서 이제 몸을 만들 때 네.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운동을 했고요.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때는 세 번에서 많게는 네 번까지 보통 한 세네 번 정도만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려요. 네,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.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운동을 할 때 한 시간 이내로만 운동을 하시라고. 한 시간 이내로만 운동을 하시라고. 아,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? 예.
좋은 분이다. 진작 알려줬으면 운동했지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. 또 실패 없는 다이어트 비법으로 특별히 1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. 거기까지 좀 믿기지가 않잖아요. 이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의 다이어트 방법을 실제로 따라하신 분들을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초청을 했습니다. 또 의상이 과감하신데 어떤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라인이 너무 예뻐요. 본인 얘기 들려주세요. 네, 저는 좀 과도한 절식이랑 많은 운동으로 살을 좀 여러 번 뺐었어요.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걸을 때 제가 선생님을 저는 그때 직접 만났어요. 그때 선생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오히려 운동을 줄이고 그리고 햄버거 같은 거를 먹어서 빵에 대한 뭐 식욕을 좀 줄이고 햄버거 같은 거를 먹어서 빵에 대한 뭐 식욕을 좀 줄이고 햄버거. 그런 처방을 내리셨어요.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햄버거를 먹어서가 아니죠? 오히려 그게 처방이었어요.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분들은 다 겪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어떠한 식단으로도 잘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차라리 좋아하는 음식 중에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뭐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는 맛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음식을 대신에 양만 조절해서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원래 먹어야 하는 양 이것만 하루에 세 끼를 나눠서 드셔봐라. 그러면은 고쳐질 거다라고 했는데 잘 따라와 주셨죠. 그러니까 대박이다. 그것까지 다 억누르면 언젠가는 막 튀어나가면서 당당히 아니니까 나 햄버거도 못 먹고 지금 뭐 넉 달이야 막 이러면 우울하잖아요. 네.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? 지금은 뭐 몰라도 용기도 안 했어. 아니 알아서 돈을 저 옷을 입었을 때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럼 벌써 그걸 알고 있는 이분도 역시 참 소중한 자료. 네. 나는 몸치 다해 공개해 주시겠다고 용기를 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. 그걸 봐야 돼. 이분의 이전의 모습 궁금합니다. 보여주세요. 자. 만만치. 이분 또 다른 분이시네요. 자. 만만치. 이분 또 다른 분이시네요. 이분은 뭐, 다른 몸. 아니, 눈은 또 왜 저렇게 하고 계시지? 상대적으로 다른 영상을 지금 주시는데. 화가 나셨네. 예. 짜증난 거예요, 지금. 근데 사진 잘 찍어두셨다, 그죠? 앞모습, 지금 뒷모습에서 과거 사진이었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 후에. 이건 다른 몸이잖아. 이거 합성한 거 아니야, 사진? 바디 소프트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몸이 되니까 입는 거죠. 딸 사진 아니에요? 딸 사진. 합성한 거 아니야? 합성.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얼마나 감량했습니까? 총 지금 현재 10kg 이상이 감량이 됐는데 네. 근육량은 정말 한 0. 몇 킬로밖에 차이 안 나는데 체지방 수치만 이렇게 떨어졌어요. 와, 제일 부러워. 네,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